왜 이렇게 던지고 숨었느냐. 개딸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타겟이 됐었죠. 그것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해고를 해서 또 하나 툭 던져놨습니다. 김진태 전 의장이죠. 한 달 전에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났는데 벌써 해고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해고록 썼을 리가 없죠. 그 전부터 다 이제 뭐 준비를 해오다가 본인이 뭐 구설을 하고 뭐 대피를 했든지 어떻든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이런 해고록을 냈는데 이 책에서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뭐 책임론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말이 다 맞지만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결정을 못하겠다. 아무래도 이상한 게 있어서 이것은 책에 놓은 겁니다. 김진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김진표가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거구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그 사고 자체가 무슨 뭐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깜짝 놀랐고 그거 유튜브의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 이 책에 나오는 책에 쓴 내용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요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꼭 참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이 김진표가 주장한 건 이겁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이 책에다가 적었는데 대통령실은 이 해고록에 대해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사고 당일 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도 차선을 열어서 인파를 다 관리를 했었고 참고로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자, 그렇게 이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는데 더 수상한 것은 지금 그 이후에 김진표 전 의장의 행동입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이것을 보도되고 나서 언론들이 전화를 해서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될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데 일제 대답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심사숙고해서 썼다 이렇게만 하면서 누가 그 문제에 관해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노 코멘트 해야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 자, 이제 논란이 될 것을 알고 처음부터 본인은 노 코멘트 하겠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그 이태원 참사가 외부에서 뭐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은 이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책에다가 쓰고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죠. 김진표는 행정 관료로서 그때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다 지내고 5선 국회의원까지 하고 또 그리고
지금 회고록을 썼으면은 국회의장까지 하고 회고록을 썼으면은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써서 이런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해놓고 이 언론의 추가 취재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직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괴담을 하나 터뜨려서 툭 던져놓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김진표의 새로운 입장 표명이 요거가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김진표가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 이제 추측건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쭉 이제 이런 내용,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심지어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전후 맥락을 밝혀야 되는 거죠. 전후 맥락을 자기가 들었다고 해서 거기다가 썼으면은 전후 맥락을 밝혀서 왜 이런 말이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진짜로 나왔는지 또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숨었느냐? 왜 이렇게 던지고 숨었느냐? 생각해 보시면은 김진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국회의장이 당적 이탈을 하죠. 당적 이탈을 해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중립을 지키는 척 했는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민주당 지지를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 개딸들이 엄청나게 좌표를 찍어서 김진표를 막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니까 김진표가 마지막 나갈 때는 그때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결국은 그 민주당 편 들어서 상정을 하고 해서 마지막에 또 먹칠을 했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개딸들에게 좌표가 막 찍혔습니다. 그때 뭐 외국 가려고 뭐그 중남미인가요? 중남미 뭐 순방 놔두고 이 그렇게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려고 한것 아니냐? 막 이래서 개딸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타겟이 됐었죠. 그것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회고록에서 또 하나 툭 던져놨습니다. 툭 던져놨는데 추가로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정말 그 업무론을 던져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주의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